자, 오늘 제가 팔 운동을 하다가 가벼운 팀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이셉스 상완 2두와 트라이셉스 상완 3두 사이의 상완근을 공략할 때 해머컬을 많이 하잖아요. 해머컬을 할 때 그립법, 다른 그립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핸들 사이를 이렇게 잡아서 타이트로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자, 타이트한 그립을 좀 더 풀고 이 상태에서 덤벨의 헤드를 손 위에 이렇게 얹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얹힌 상태에서 그립은 살짝 풀어주시고 상태에서 걸고 텐션 잡힌 상태에서 자, 여기에 저항을 느끼면서 네거티브로 내립니다. 빠르게 천천히 네거티브 네거티브.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전환의 피로도가 좀 덜 쌓이고요. 상완근의 커넥션이 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립법입니다. 한번 모두 해봐서 할리니